제주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내년 예산을 10% 이상 늘리기로 했는데요.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기차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1차 산업 분야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조 8천억 원 규모. 올해보다 10.2% 늘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연평균 증가율인 7.9%보다 높습니다. 2016년을 정점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설명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으로 이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을 했고, 특히 이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따져보면 증가율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산업과 중소기업은 올해보다 66.2%, 국토, 지역개발 분야는 27.1%나 늘었지만 농림해양수산은 3.7%, 환경보호 분야는 3.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2,2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 예산도 2,800억 원으로 44%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조 2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라지만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 고정적인 비용이 고령화로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도민들에게 이제 그 균형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도의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